갱. 뿌려부터 가지죠. 이제 뿌려부터. 이제 벌써 근데 이것도 맞아. 그 해봐야 돼. 이따 떨어져서 펌 되잖아. 무섭다. 갱. 제가 그 레이싱 복을 굉장히 좋아하셨던 걸로 기억해가지고 이번에 이런 컨셉으로 찍지 않나 싶습니다. 그쵸? 어? 그쵸? 어? 어? 예. 네, 봐봐요. 형 오늘 옷 예뻐? 너가 더 예뻐. 요즘 플러팅이 많이 늘었어요. 아, 곧 있으면 넘어갈 것 같습니다. Why the fuck you lying? 저희가 일상에 카메라를 두고 있으면 굉장히 많은 플러팅을 합니다. 투어 때 서운한 표정을 했는데 그때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해주더라고. 귀엽다고. 리노 형을 좋아하지 마세요. 리노 형을 좋아해버리면 빠져나갈 탈출구가 없습니다. 리노 형은 한 명의 것입니다. 내꺼. 네가 더 예뻐는 말이죠? 사실인데? 플러팅이 아니고? 그 사실을 말한 그게 뭐 플러팅입니까? 갱. 오늘 지금 스튜디오 춤도 많이 만들고 멋지게 활동할 테니까 계속. 갱. 이 잘생긴 남자는 나만의 것이다. 당신은 내가 항상 당신. 내 거. 이 잘생. 민영을 좋아하지 마세요. 진짜 킹 받는다. 이 잘생긴. 하지마. 하지마. 자 배우실게. 이 잘생긴 남자는 나만의 것이다. 당신은 내가 항상 단신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단신의 단신을 단처의 단신을 단신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나를 사랑에 빠지게 만듭니다. 단신.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아프지 마세요. 토끼야 항상 아끼고 사랑해. 하트 하트 하트. 한지성의 귀여움이 자꾸 한도를 넘어오심 어이없다. 리노가 춤추는 걸 보는 것만큼 내가 좋아하는 건 없을 거야. 완벽한 표정과 디테일이 집중하는 척 그리고 전반적인 카리스마와 여유를 볼 때마다 새로워. 이걸 하기 위해 태어난 것 같아. 이것만은 진짜야. 갱. 질문 있어요. 우리... 뭐가 그렇게 부인이 마음에 안 들었나요? 같이 살아봐 형. 같이 살까? 갱. 안녕하세요. 몇 살? 26살이요. 아 진짜요? 아유. 춥죠? 네. 앉으세요. 여기. 아유, 오자마자 이렇게 시그널 보내도 되는 거야? 아니에요, 추워가지고. 나 오늘 그냥 직진해요 그러면? 직진해요. 형아 내일 봐요. 갱. 형, 안 춥냐? 추워. 들어갈래? 그래. 가자. 와. 저 둘이 된 거야? 결국 이민호 한지성이 또 된 거야? 지긋지긋하다 진짜. 자기야 갱. 해줄 것 같은 느낌. 촉수로 형이 밀리니까 안 싸우는 게 낫지. 아니야, 나 그때 걔랑 같이 있었어. 여기 모두가 아는 민지. 어, 아, 그 형은 이제 실명 걸어내도 되잖아. 일본도 민지랑 같이. 사실상 내 남자친구야. 맞지? 난? 너도 남자친구지. 뭐야 이건? 무슨 대화야 이건? 갱! 네, 이렇게. 네. 어, 창피한데? 문 닫을 거야. 오늘따라 왜 바람은 또 완벽한지. 예. 그냥 모르는 척, 알아 못 들은 척, 저버린 척 단 얘기 시작할까? 갱. 아, 마지막으로 이게 내가 읽을까 말까 했는데 참
숨이게 소름이 끼쳐. 28살부터 그 10년 동안 이 시성을 가진 사람과 금전 거래를 조심해야 돼. 금전 당신을 조심해야 되는구나 내가. 천만 원만 빌려줘. 멀리한다. 금천 원만 빌려줘. 게임. 리사 선배의 목소리가 가요장 와타다 도끼 카라다 추우니 공유가 하시마시다. Hey. Oh, hey. Lino. Hey.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건 누구 바로 Lino 형. 내가 바로 보자마자 가락치기 형 그냥 조각상이야. What? 볼 때마다 빛이나 a shining light. 볼 때마다 내 눈에서 본 것 같아 그냥 a shining light. Yeah. 어떻게 매력이 철철 흘러넘쳐. 이러다가 나 사람들 다 형아 한테 반해서 미치겠어. Oh. 나 팀으로 뽑아주면 야 형 완전 남자친구 할게. 그러니까 빨리 내 손 잡아주고 팀으로 뽑아줘 사랑해. 와 이거 진짜 프리스타일이야 이거. 게임. 또 이제 우리가 또 붙게 되었잖아. 스테이가 맨날 항상 우리 붙어있는 것만 보잖아. 그치. 근데 공교롭게도 또 붙었어. 이 정도면 일단은 운명설을 하나 제기해봐도 되지 않을까? 1월 1일 디스패치에 우리 둘이 뜨지 않을까? 라고 조금 생각해보기도 하고. 스나리노 멤버의 스키나 토크로 이테 쿠다사이. 한상노 스키나 토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키미노 젠부. 주무시바리. 자, 次に 行きましょう. 게임. 안녕, 안녕. 이름이 좀 작지. 내 허락 없이 네 명 손잡지 마. 살이 많이 되겠네. 왜 내가 네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게임. Lord have mercy. We must stay focused, brothers. 형 일단 작년 한 해 이제 스케줄 같은 게 되게 많았잖아요. 여행도 가고. 그래서 우리 지금 다른 멤버들보다 훨씬 더 이제 체력적으로도 힘들었을 텐데 어떤 무대든 이제 그런 어떤 스케줄이든 피곤한 거 티내지 않고 항상 어떤 스케줄이든 잘 소화해 주고 우리 팀 내에서 보지 마 그렇게. 부담스러워 형은. 팀 내에서 항상 뭔가 약간 츤데레 같은 역할로 항상 멤버들한테 감동도 주고 이제 좋은 형이 되어줘서 좋은 이제 멤버이자 형이 되어줘서 정말 고맙고 잡아줘가지고 우리 멤버들이 더 그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오는데 어쨌든 지긋지긋 타다 항상 그 앞으로도 사이좋게 잘 지내다 사랑해. 이거 맞나요? 받아줄래? I'm not gay no more. 게이. 머리가 진짜 예쁘네요. 고맙다. 엄청 잘 어울려. 선생님에게 그대로 전해드릴게. 엄청 잘 어울려. 그래 고맙다. 너무 예쁜 걸. 그래 고맙다. 너무 잘 어울려. 고맙다. 정말 보고 놀랐어. 고맙다. 그걸 보고 내 심장은 움찔거렸다. 고맙다. 고맙다. 그래. 게임.
봐봐요. 약간 그런 거예요. 저희는 약간 나무 느낌이에요. 나무가 이제 뭔가 두 개가 여러 가지 조화가 있으면 굉장히 아름다운 숲을 보는데 제 생각에는 형은 저에게 늘상 존재하는 어떤 무언가? 뭔가 공기라고 하기엔 너무 거창한 것 같기도 한데 뭔가 얘기하기 좀 부끄러워서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부끄러워서 형이랑 저녁에 간단하게 밥을 먹고 이대로 헤어지기 좀 아쉬우니 형 집에서 어차피 걸어서 5분 거리니까 네, 네. 형 집에서 무서운 거 좀 보고 나 갈게 했는데 이제 무서운 걸 보다가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무서운 거 듣다가 그리고 형은 침대에서 자고 손님은 이제 그 뭐지? 요가매트. 요가매트 알죠? 요가매트에다가 이불 깔아놓고 소파 쿠션 가져와가지고 그 바닥에서 잤어요. 되게 부러우세요? 한숨을 입을 안 쉬고 코로 쉬거든요. 네, 네, 네. 이러면 그 딱히 안 땡긴다는 거예요. 아 그거는 화난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 그래? 형 근데 이게 빨리 쉬잖아요. 형은 10초 후에 쉬어요. 아 그래? 10초 정도의 공백이 있어요. 10초 동안 날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대충 계산을 때려보면 10초더라고. 아직 최애가 한 명밖에 없어가지고. 누군데요? 유 형이요. 아 최애가 리노 형이군요. 한이는 비유를 하자면 약간 별장? 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그러니까 별장이 사람들이 이제 뭐 내가 쉬고 싶을 때 가거나 놀고 싶을 때 가거나 하려고 이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좀 내가 쉬고 싶을 때도 얘한테 가도 되고 놀고 싶을 때도 가도 되고 그리고 별장이라는 게 사실 갖고 싶어 하잖아요 사람들이. 네. 근데 얘가 별장이 저한테는 되어주니까 갖고 싶다. 네. 가진 거죠, 저. 아 예. 가졌다. 가진 사람. 다른 사람들이 갖고 싶었던 거를 형 이미 가졌다. 예. 한이라는 별장을. 그렇죠. 그래서 이걸 팀곡으로 한번 해볼까 하고 다 만들어놨다가 이제 가믹스까지 다 듣고 했는데 뭔가 제가 노래를 부르면서 자꾸 리노 형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이걸 리노 형이랑 한번 만들어보면 괜찮겠다라고 생각해서 문득 너를 사랑하게 됐어 하게 됐어 I think it's so sweet, my baby. I'm a 나도 몰래 들어온 봄에 가슴 설레게 얼어. 이렇게 할게. 게임.